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자, 저도 들고 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20 울트라. 아, 그런데 제가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지금 유튜브 쭉 확인해 보니까 뭐 다 나왔더라고요. 배터리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AP 테스트, 그 외에 외관 뭐 이런 것들 다 나와서 아, 뭐 제가 할 게 예, 응수입니다. 예, 응서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색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SKT 구매 혜택 중에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스박스의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게임 컨트롤러까지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팅을 다 하고 보니까 정식 서비스가 9월 15일 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의 간단한 외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컨트롤러, 그리고서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하고 연결을 해서 모바일 게임도 해볼 거고요. 게임 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뿅! 자,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순서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갤럭시 노트 20의 미스틱 블루, 갤럭시 노트 20 미스틱 그레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미스틱 블랙. 이렇게 확인해보면은 이 뒷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뭐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해서 아 이게 뭐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뭐 플라스틱을 썼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색상에는 문제는 없어요. 색상은 무광이라서 진짜 이쁘거든요. 그런데 재질을 조금 저렴한 걸 썼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아 확실히 울트라 모델이 딱 봐도 고급스럽다, 그리고 비싸다 뭐 이런 느낌이 전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카툭튀 너무 심합니다. 이거 카툭튀가 이 정도로 심해서 이거는 뭐 보면은 뭐 생폰이면은 이 정도로 흔들려요. 그거 말고는 펜 훌륭하고 카메라 훌륭하고 디스플레이 훌륭하고 뭐 배터리까지도 훌륭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긴 한데 뭐 그것 제외하면은 기기 자체의 성능, 마감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뭐 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뭐 여기 장난 아닙니다. 카메라 봐.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모가 XP5 X 플러스 엑스박스의 서드 파티 컨트롤러입니다. 엑스박스 측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엑스박스하고 호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엑스박스를 결제를 해야겠죠. 정확히는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에 가입을 해야지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9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트롤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게임 패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이 지나면 이제 누구나 편하게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즐길 수가 있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8월달, 7월달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는 제가 등록을 못했어요. 예. 예, 뭐 저의 부주의죠.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엑스박스의 공인 인증을 받은 컨트롤러와 노트 20 울트라의 궁합은 어떨지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이제는 게임 패스를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모가 컨트롤러를 확인해 봐야겠죠. 전체적인 만듦새, 생김새는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선 버튼의 배치, 그립감, 조이스틱의 마감 뭐 이런 것들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 엑스박스 컨트롤러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네요. 버튼을 눌렀을 때 피드백은 제 기준에서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100점이라고 하면 모가 컨트롤러는 85점에서 90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졌지만 기존 엑스박스 유저들이 완벽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기감은 아닙니다. 물론 새 제품이라 뻑뻑해서 제가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선 엑스박스 컨트롤러는 AA 건전지가 2개가 필요했죠. 하지만 모가 컨트롤러는 3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따로 배터리를 교체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죠. 북미 기준으로 69.99달러, 하나로 83,000원쯤 하는데 조금만 가격이 낮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네요. 자, 게임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블루투스로 연결해도 되고 제 경우는 유선으로 연결해봤는데요. 컨트롤러에 클립을 결합해주고 폰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와 폰을 연결만 해주면 끝나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클립의 각도 역시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측면의 나사를 풀고 조이면서 각도를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짚는 클립 부분은 약한 게 느껴져요. 조금만 더 스마트폰을 세게 잡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네요. 이제 게임을 플레이해보죠. 우선 감성 어드벤처 게임 스카이 빛의 아이들부터 확인을 해보면 컨트롤러를 100% 지원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동, 시점 전환, 점프 같은 모든 액션을 컨트롤러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로 조작했을 땐 확실히 모바일 게임이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패드로 하니까 그 느낌이 싹 사라집니다. 정말 콘솔 게임하는 느낌이 들어요. 엑스박스 게임도 이러한 인디 감성의 게임들이 많죠.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를 사용하면 통신 환경에 따라 그래픽 퀄리티, 지연 시간은 차이가 나겠지만 아 이런 느낌으로 게임할 수 있겠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은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입니다. 역시 이동, 타격 기술, 회피, 필살기 등등 전부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철권, WWE 시리즈를 좋아하신다면 킹오파가 어떻게 플레이가 가능한지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격투 게이머들이라면 지연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텐데요. SKT5GX와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어느 정도의 최적화를 보여줄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마지막은 최장수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죠. 아스팔트9입니다. 아스팔트9은 꽤나 많이 플레이했던 게임인데요. 터치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면을 가리지도 않고 상당히 편한 그립감으로 인해 더욱 게임에 몰입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거 정말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그래도 레이싱 게임이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어드벤처, 격투, 레이싱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가 어떤 느낌일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균일하지 못한 데이터 통신일 거예요. 서울 지역은 당연히 잘 되겠지만 경기 외곽 지역은 5G가 아직까지는 원활하진 않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면 정말 엑스박스 플레이 느낌 그대로 모바일에서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그리고 갤럭시 노트 20 예약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컨트롤러까지 그래도 SKT로부터 대여받았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SK텔레콤의 5GX를 사용해서 엑스박스 게이밍 스트리밍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뭐 이미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거고요.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SK텔레콤에서 갤럭시 노트 20 5G 시리즈를 구매하신 분 가운데서 300명을 뽑아서 2020 트롯 어워즈 방청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신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사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이거 9월 15일 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